제 아들과 예비 며느리입니다. 인연인지 우연인지 저희 국장님 후배로 지금 같은 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주방장님하고 같이 사장님한테 갔어. 네? 아이, 사장님한테 식사 챙기러 홀에 나갔다고. 동현 씨가 홀에 나갔다고요? 사장님 괜찮아요? 조심하지.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 뭐합니까? 당장 수습하지 않고. 네 눈앞에 사라지라고. 세화야, 난 평생 가난 속에서 아나까지 돌보며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난지 안 난지 한 명만 선택해. 결국 그런 거였어? 날 그런 식으로 배신했던 이유, 결국은 기분 터진 그 남자 때문이었던 거야, 윤세화? 왜? 동희 씨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효아 씨, 요즘 부쩍 마른 것 같아요. 결혼식 하려면 더 바빠질 텐데 미리 챙겨 먹어요. 세화 씨,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또 안 받는 거야? 왜? 야! 봐봐. 아, 이거! 말해. 왜 동희 씨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왜 여기 카멜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냐고? 대체 누굴 말려 죽이려고 그 사람이 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속셈이 뭐야? 속셈? 아니면 미국 간다던 사람이 네 집에 떡하니 살고 있는 것도 기막히 파네. 이젠 내가 결혼하는 남자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말해. 니들 시커먼 속셈이 뭔지, 저희가 뭔지. 야, 착각하지 마. 우린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래. 속셈, 저희.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런 거라면 솔직히 네가 전공 아니야? 뭐? 6년 동안 목숨 바쳐 사귄 네 애인, 헌신짝거리들 버리고 조건 좋은 딴 남자로 간 네 전공 아니냐고. 솔직히 너 부총지배님 사랑해서 결혼하라는 거 맞아? 네 컴플렉스 채우자고 돈 많고 집안 좋은 사장님 아들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야, 이봉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너란 아이 속물인 것도 모르고 그동안 네 손 안에 놀아놨던 동희 씨가 불쌍할 뿐이야. 지금도 네 시체로 확인하고 어디선가 상처받고 있을 동해 씨가. 잘 들어, 이봉이. 네가 뭐라고 하든 나 도진 씨랑 결혼해. 호텔에서 안 자리려면 알아서 해. 만일 네가 입 한 번이라도 뻥긋하는 날엔 그땐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야. 알겠어? 세화 씨. 도진 씨. 사실은 하도 안 오길래 나와봤어요. 근데 비상구에서 왜 나와요?
그게 혼자 있고 싶어서요. 아니, 안색도 창백하고 어디 안 좋아요? 처음으로 도진 씨 약혼녀를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아까 그렇게 실수를 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부모님 기다리실 텐데 얼른 가죠. 동희씨, 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미안해요. 그럼 동희씨도 알고 있었어요? 네. 세화랑 김도진 부총지배인 관계. 세화가 날 배신했던 이유가 김도진 그 남자 때문인 것 전부 다 알고 있었냐고요. 저기, 그게... 그러면 그동안 그 둘 사이 알면서 나 구경했었어요? 세화가 김도진 그 남자 때문에 날 쳐내려는 거 알면서 내가 세화 따라다니고 세화 때문에 목숨 걸고 괴롭고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했던 거 구경했냐고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적어도 보이 씨는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세화가 진실을 숨기려고 해도 보이 씨는 나한테 귀띔을 했어야죠. 내가 전 애인의 약혼남을 직속 상사로 모셔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막았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맘 편히 지켜받는 줄 알아요? 나는 동희 씨가 상처받을까봐. 진짜 사람들이 왜 자기들끼리 헤어져 놓고 나한테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사양반이랑 사돈지간이라 양 걸리긴 한데. 아, 그렇다고 우리 새아버지가 맺어주는 인연 포기할 수도 없고. 순진한 척 눈웃음 살살 치면서 홈 빼놓는다 이거지. 아, 둘이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영 불리한데. 그 여자를 내 앞에 묶어둘. 그래! 그럼 되겠다! 어? 아유, 내 나이 때 구하는 건 전부 주방 보조 아니면 파출부 뿐이네. 에휴,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버는 자리면 좋겠구만. 에휴. 저도 일하고 싶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힘이나 쓸 줄 알아요? 바람만 불면 픽픽 쓰러지겠구만. 저 힘 세요. 시켜봐 주세요. 우리 동해 혼자 돈 벌면 힘들어요.